네, 화성 탐사선이 화성의 폭풍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의 폭풍을 감지했다고요? 이렇게 바람, 이렇게 태풍의 바람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찍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주에 네. 비가 온 흔적이 있거나 네. 얼음이 얼었던 흔적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대요. 그렇죠,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건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건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구는 있던 생명체도 없어지겠어. 네. 그러니까 생명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안 와도 됩니다 이제. 네. 아, 하루도 한 방울이라도 아, 안 온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생명 사는 별이라고 지금 생색내려고 지금 이렇게 아이고 화성에다 좀 갖다 뿌려요. 좀 적당히 좀 내려야 진짜 짜증나게 뭐만 하려면 내려. 아니 요새 진짜 안 그래도 저는 요새 공사하고 이사하느라고 수염도 못 갖고 이거 거의 일 퇴근하면은 예. 막 하루 종일 뭐 날르고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날르고 빼고 방수포 치고 뭐 페인트 칠한다 그러면 옆으로 쭉 옮기고 비닐 씌우고 안으로 다시 들여놨다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요새 비가 계속 와. 이게 정말 공사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예, 비 오면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새 이게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2020년은 여러모로 징글징글해요. 그 기타 공방에서 이제 기타를 여름 오기 전에 이제 맞췄는데 네. 커스텀을 하나 제작했는데 그 두 달 내내 색깔을 못 칠하고 있었답니다. 아, 이 때문에 네. 10월 달이나 돼야 봄에 주문했는데 아유, 정말 밥이 조용하게 지나간다 했더니 이번에 또 뭐 마이삭인지 뭔지 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아 지구에 생명체 많아요. 네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지긋지긋. 아 지금 정말 엄청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황사, 폭염, 태풍, 한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되었죠. 네. 네, 예전과 다른 의미. 네. 올여름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은 한파가 옵니다. 기대하세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예. 야 지옥 불반도죠 정말. 아, 그래? 엄청납니다. 청양고추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 예. 그래. 사람들이 더더욱 지독해질 예. 수밖에 없어요. 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 악에 맞춰서. 예, 자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인트로가 뭔가 약간 신세한탄 같은데 속이 후련하네요. 자 1999 레스폴 스탠다드 아웃핏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좀 한반도 가졌다.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딱 형상하고 있는 네, 바로 태풍의 그런. 진로입니다. 네. 오늘 색상 같은 모델인데 두 가지 색상인데요. 얘가 에이지드 다크 버스트고요. 얘가 에이지드 다크 체리 버스트입니다. 이쁘네요. 둘 다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끈한 거 발견했습니다. 화끈한 뒤가 이쁘네요. 뒤가.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뒤. 그러게요. 리미티데이션 딱 로고랑 아주 딥한. 이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태풍이야. 태풍의 눈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1999 레스폴 스탠다드 아웃핏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에피폰의 다른 기타들에 비해선 가격대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사이트상에는 아직 저기 업로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찾다가 스펙표를 따로 받았는데 지금 보면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이랑 그 모던 레스폴 컬렉션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비싼 거라고 해봐야 레스폴 커스텀 이게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의 레스폴 커스텀이 83만 2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다 엄청 싸요. 70만 원대 뭐 50만 원. 뭐 가성비 끝판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던 레스폴 시리즈로 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봐야 85만 6천 원. 이게 레스폴 모던 피겨드 모델인데 이게 그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인가 기준으로 90이 넘어가는 애들이 최근에 없었는데 네. 되게 오랜만에 할인가 기준 거의 100만 원이 다 되는 97만 6천 원짜리 기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모던 레스폴 컬렉션이랑 다르게 그냥 빈티지 지향의 아예 고급 스펙으로 딱 무장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아예 따로 그러니까 그 두 개랑 상관없는 트루 히스토릭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에피폰의 이번에 그 라인업이 정리가 되면서 뭔가 좀 특별한 기타가 좀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고급 레스폴이라고 봐야 되겠죠. 딴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싼 가격이긴 한데 네.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과 어떤 고급형 레스폴을 지향하는 네. 거에 있어서는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영역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안 잤네요. 안 잤군요. 제조 뭐 오랜만에 뭘 안 잰다 했더니 100일 100일이고요. 오랜만에 저 395 저는 380 380 네. 395! 우와! 퍼펙이야! 뭐야! 왜 갑자기 예. 쓸데없이 퍼펙이야? 예. 4752 나오죠? 4752. 아, 4752 정도 되겠네요. 네, 4752. 예, 11%시고요. 두툼해요. 82요? 예. 그리고 카브드 하드 메이플 캡, 네. AAA 그레이드, 피겨드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59 라운디드 C쉐입 내기입니다. 에피폰 디럭스 빈티지 튤립 키 들어가 있고요. 이쁘다. 그린킨 튜너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크라프텍의 누번넛의 4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에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프렛이고요. 4개 버벅2, 브릿지 버벅3, 버벅23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CTS 팟 그리고 말로리 캐퍼시터. 오호. 네. 이게 비싼 거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아 이거 약간 좀 확실하게 고가형의 네. 기타를 지향했다. 그리고 50년대 와이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에피폰 락톤 ABR1 락톤 스탑바 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색깔 다르네요. 네, 그러게요. 꼭지가. 예. 뭔가 나는 좀 비싸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스펙입니다. 팬더 팬더 앰프고요. 어우, 부드럽네요. 어우, 야 좋다. 먹먹한 거랑은 전혀 관계 없는데. 네. 오, 소리가 탁 튀어 있네요. 오, 굿. 마 잘. 이야, 이럴 수도 있네요. 네, 소리 좋네요. 진짜요. 듀얼리스트 A. 아, 레드락이고요. 펜더의 레드락. 오우, 좋다. 네. 마샬 게인. 야.
우와 화끈해. 화끈하네요. 좋네요. 야 임팩트 빨도 좋겠죠. 가운데다 놓고 푸들푸들하게 해서. 사운드 확실히 좀 명료한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인데요. 멋집니다. 오, 아 진짜 좋네. 네, 확실히 지금까지 뭐 최근에 들었던 그 레스폴 모던 레스폴 컬렉션하고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하고는 또 차별화되는 그냥 확실히.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의 영역에 딱 있는 커스텀샵급의 사운드였습니다. 네. 한 주 무슨 소리 들어볼게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어이구 반주를 아주 좋은 걸 고르셨네요. 네. 어떻게 잘 맞아. 네. 레스폴 스탠다드 아웃핏 97만 6천 원짜리 오랜만에 나온 에피폰 고급형 레스폴 같이 쭉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자켓을 뭐라 그래요? 아. 그 양면 자켓. 네. 그렇죠. 양면 레스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면 레스폴.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로 들고 있겠습니다. 네. 이게 바인딩이 크림 바인딩이죠. 크림 예. 바인딩. 아, 그래서 네. 네. 저는 어떤 그 크림의 부드럽고 풍성한 풍미와 네. 그리고 체리의 어떤 상큼하고 톡 쏘는 맛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에서 크림 찍어 먹는 체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거네요 진짜. 네. 체리에 딱. 아, 야 좋다 이거. 이 명료하게 살아있는 그 느낌이 되게 청량한 느낌이 딱 살아있어갖고 좋네요. 네, 97만 6천원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 괜찮은데? 물론 에피폰 치고 비싼거죠. 네. 자 몇 대 몇? 하나 9 이렇게 나왔습니다. 1959 네. 99 1959 97만 6천원. 네, 다 자, 이렇게. 9가 몇 개야? 네. 네. 이렇게 오늘 3.95kg 네. 오랜만에 에피폰의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라인이 아닌 진짜 오랜만에 좋은 거 나왔네요 진짜로.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야 4놈 4.04 네. 한 100g? 아우 무거워. 네 4.04 나왔습니다. 아, 하드쉘도 같이 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하드케이스 네. 포함입니다. 이런 것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 네, 오랜만에 단독으로 등장한 레스폴 스탠다드 아웃핏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에피폰 모델 잘 발굴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